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공간 개념을 바꾼 상대성 이론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에, 참. 공부하다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그 시간과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버스가 지나가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럼 내 시간과 버스 안에 흐르는 시간은 같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 그래서 이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야 시간과 공간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판 그런데에도 보면 뭐 시간은 뭐 인간이 느끼는 뭐 감성의 형식이다 뭐 이렇게 말로 많이 정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이해하는 시공간이 가장 뭐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상대성 이론은 어, 일단 그 특수 상대성 이론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 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름이 뭐 특수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뭐 특별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그 줄리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에 발표했던 그그 그 이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10년 뒤에 1915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좀 불완전한 이론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다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특수는 좋은 뜻의 특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일단 그 평평한 4차원 시공간을 기술합니다. 시간하고 공간이 별개가 아니다. 한 통속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평평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죠. 이거는 오히려 뒤에서 휜 경우, 평평한 거 반대, 평평한 거 반대 휜 경우를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뭐냐?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공간은 운동 방향으로 수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즉내 공간이 아니고요. 나를 지나가는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동 운동하는그그 그 관측자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맞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죠. 내 앞에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 안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하여튼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공간은 수축하고 시간은 지연한다는 뜻입니다. 예, 네, 저, 우리 일단 우리 한국말로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정지한 상태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 운동 방향으로 줄어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타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 때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운동하게 되면 시간이 늦게 간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 유명한 창과, 창고의 파라독스를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여기서 파라독스란 말은 둘다 틀린 것 같은데, 결국 둘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 들어보세요. 자, 여기 B라는 사람이 창고지기예요이 창고의 길이가 우리가 10m라고 가정을 해 봐요. 10m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또 A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띕니다. 근데 이 창의 길이도 원래 10m입니다. 근데 지금 A라는 사람이, 어, 10m 짜리 창을 들고 뛰고 있지만 이 정지한 사람 B가 보면 이쪽이 저, 줄어들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홀쭉하죠. 요 사람 통통한데 요 사람은 홀쭉한 거죠. 그러니까 길이 10m 창고 지기가 길이 10미터짜리 창을 들고 뛰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 눈에 8미터처럼 보여요. 8미터처럼 보인다고 쳐요. 그럼 이거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맞는 거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짧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을 들고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창의 길이가 10미터인데 이번에는 자기는 뛰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뛰는 걸 몰라요. 상대적으로 창고가 뒤로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가 뒤로 지나가니까 이 사람 눈에는 창고가 10m 짜리가 8m 짜리로 줄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지금 통통하죠. 그런데 이 창고지기는 지금 홀쭉하죠. 왜? 창고와 함께 지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B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창을 한번 가뒀었다. 여기 앞문과 뒷문을 갖고 탁 동시에 닫았다. 이게 동시에 닫아서 나는 분명히 가뒀다. 아 물론 뭐 불가능한 실험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문과 이문을 이, 이, 이 창구 창이 샥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닫았다. 가 얼른 열면 가둘 수 있잖아요. 근데 에이란 사람이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창이 창고보다 더 긴데, 네가날 어떻게 가도 자, 누가 맞냐? 이거예요. 답은 둘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창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 창은 길이가 10m고, 지금 창고는 이제 줄어들어서 8m예요. 그러니까 창가진 사람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앞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뒷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창을 가진 사람이 여기까지 지나갔을 때 이제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열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 길이가 창고보다 더 길지만 갇힌 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창이 더 짧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뒀다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문을 닫았다. 그래 닫았다가 열었다. 그래서 네가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B의 시간으로서는 동시가 맞습니다. 근데 B의 시간으로 동시에 닫았는데 A한테 A의 시간으로는 동시가 아닌 겁니다. 즉 우리가 한 가지만 가정하면 일이 쉽게 풀려요. A의 시간과 B의 시간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B의 시간에서 동시에 닫았던 것도. A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안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한이 예가 가장 알아듣기 쉽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예. 저 아마 더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예. 하여튼 정리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짧아지고 시간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옛날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제 뭐 중고등학교 영재 학생들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데 저한테 기원 받으려고 그랬나. 지하철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박사님 시간이 늦게 가요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제가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게 얘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니까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움직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 열, 그 지하철 아닌 시간이 늦게 가는 겁니다. 그니까 러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어, 내 시간은 늦어지지 않는단다. 너랑 나랑 같이 타고 가니까 시계가 늦게 가는 건 없어. 그 시계가 고장난 거야. 그 장난하고 말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주 심오한 뜻을 품, 품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는 MC 제곱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물리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베른이라는 곳의 특허국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1905년에 광량자 가설,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세 가지를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써가지고 바로 질의 그 공대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안정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는 MC 제곱이라는 그 공식이 사실 누구나 꺼낼 수 있었어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피츠제럴드라든가 뭐저 맥스웰이라든가 로렌츠라든가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그 특수 상대수 이런 공식을 거의 다 유도했었어요. 근데 누구도 거기서 인은 mc제곱이란 공식을 못 꺼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운도 좋았습니다. 뭐 축구로 말하면 뭐 로렌츠가 거의 뭐 수비 수비진 한세명제끼고 센터링 했는데 맥스웰이 슛 때렸는데 <laughs> 골대 맞고 나오다가 아인슈타인 머리 맞고 들어간 겁니다, 거의.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인은 mc제곱을 못 꺼냈는데 이 공식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뭐 보통 이런 강연에서 우리가 수식은 별로 동원하지는 않는데 이건뭐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보시면은 에너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양쪽 다 됩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의 원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광자가 광자가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갱이로 볼 때. 광자라고 합니다. 포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자와 반입자로 쌍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에너지를 가진 그 광자가 입자와 반입자를 만듭니다. 전자를 만들면 양전자를 만들고 더큰그 에너지를 가진 광자는 양성자와 반양성자를 만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쌍생성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입자와 반입자는 광자로 쌍소멸됩니다. 또 전자는 양전자를 만나서 빛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려운 입자물리학적인 성질도 전부 이 공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수상대성이론 특히 그 원자폭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두려워하실 것까지는 전혀 없어요. 어, 그럼 이제 어, 일반상대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설명 없이 평평한 시공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휜 시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휜 시공간을 이해하면 평평한 시공간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공대 교수로서 10년간 연구해서 1915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만 알아봤죠 시간과 공간이 별개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같이 연관돼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 이번엔 중력까지 연관돼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력은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써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일단 어 중력은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든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설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평평한 시공간이 되고 중력까지 들어오게 되면 휜 시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 이거는 저 실제로는 할수 없는 실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로지 머릿속에서만 할수 있는 실험이라 그래서. 계단캔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계단캔 독일어인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한다는 거죠. 실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험하기 어렵죠. 자, 이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우리 지구상에 엘리베이터를 매달아놨어요. 뭐,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보통 건물에 그냥 서 있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은 바닥이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으니까 여기 바닥으로 이렇게 난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과를 떠, 놓으면 떨어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과를 놓으면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밑이라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빛이 휘는지는 모릅니다. 그, 그러니까. 중력이 빛을 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 이겁니다. 자 우주 공간에서 우주 공간은 사실 위 아래도 없어요. 아무 쪽으로나 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림 보기 좋게 이쪽을 위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이쪽으로 가속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된다는 것은 점점 점점 빨라진다는 말이죠. 점점 빨라지게 되면은 그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쪽이 바닥이 생기고 그 안에 사과를 놓으면 떨어져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우주 공간에서 자, 이쪽은 잊어버리세요. 우주 공간에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으면 무중력 상태 아닙니까?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사과도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점점 가속을 시키면 그러니까 등속도로 하면 안 돼요. 점점 가속을 시키면, 즉 점점점 빠르게 잡아당기면 확 잡아당기면 사람이 이쪽으로 나가 떨어지겠죠. 나가 떨어지면서 이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떠있던 사과도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쪽으로 가속하게 되면? 자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여기 구멍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빛은 휘겠죠. 물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만, 여기 계단 캐익스 페리먼트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가속되는데 가속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이 휠 수밖에 없죠. 아 물론 뭐 눈꽃보다 작게 휘지만 휘어야죠. 어쨌든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무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 안에 물리학과 이 안에 물리학이 똑같잖아요. 사람이 서 있고 사과가 떨어지고 사람이 서 있고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빛이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에서도 빛이 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빛이 휘었느냐? 일이 가속으로 잡아당기니까 빛이 휘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매달아 놓기만 했는데 빛이 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왜 갔냐? 그게 이제 등가 원리라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이이 이 안에 엘레베이트 이 관측자와 이 안에 관측자는 구분을 못 한다 이거예요. 밖에 안 보이면 나를 잡아당겨서 빛이 휘는지 지구가 잡아당겨서 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빛이 휘는 것은 천체 중력이 어, 빛을 휘게 만들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자, 뭐, 생각하기도 끔찍한데요. 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 이 사람 죽겠죠, 물론. 그러나, 죽기 전까지, 어, 완전히 저,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은 사과도 둥둥 떠 있고, 사람도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주 공간에서 가만히 있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무중력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다는 겁니다, 물리학이 그래서 요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어, 중력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천체가 있어요. 여기 뭐 물체가 떨어져.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뉴턴은 이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했어요. 잡아당겨서 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인슈타인의 그 물리학에서는 잡아당기지 않아요. 잡아당기지 않고 우리가 그림으로 보통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제일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얇은 고무막이 있다. 이 고무막이, 아, 아까 제가, 이 뭐, 뭐, 물체가 없으면 평평하겠죠? 평평한 시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구슬 같은 물체를 고무막에다 놓으면 푹 꺼지겠죠? 푹 꺼져서 쑥 들어갑니다. 즉, 이 구슬에 의해서, 이 구슬의 무게에 의해서 고무막이 휜 거죠? 그러니까 휜 고무, 고무막이 지금 시간과 공간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휘, 휘어놓는 겁니다, 중력이. 휘어 놨는데 거기 우리가 물체가 들어가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빨려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구슬이 그이 아, 이, 이 구슬이 더 작은 구슬을 잡아당긴 적이 없어요. 얘를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단지 그냥 뭐 개미지옥마냥 파 놓고 기다렸던 거야. 근데 구슬은 굴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놀이 많이 해서 그 구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휜 시공간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튼 역학에서는 잡아당겨서 잡아당겨서 물체에 부딪쳤다. 이번에는 잡아당긴 적 없다. 휘어놓고 그냥 기다렸는데 그 휘은 공간에 지가 빨려 들어와서 나한테 부딪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럼 무하러로 굳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가 다를까요? 제일 결정적인 것이 빛이 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이 여기 여기 물체가 있는데 잡아당겼다고 생각하면 빛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 공간을 휘어 놓게 되면 빛이 지나가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폭 잠겼다가 나가니까 이 시공간을 따라서 가는 빛이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턴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아인,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물리학을 전개하기가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어,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놀라운 방정식을 하나 발표해요. 그래서 저것을 기술하는 유명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쓰면,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거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응? 우리 신의, 신의 뜻, 넘버 원, 뭐, 뭐 넘버 나인, 뭐, 이런 장난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면 빛이 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번의 제목이 저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이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1915년에 그 중력 방정식을 발표를 해요. 발표하니까 를 바로 그다음에 1916년에 슈바르츠실트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네 방정식 내가 풀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당시에 그로스만이라는 수학자하고 둘이 그 논문을 쓰면서 야, 이 세계에서 이거 당신하고 나고 둘밖에 모를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잖아. 해서 둘이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제3자 슈바르츠실트가 네 방정식 내가 풀었어. 근데 그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그 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이 답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풀어본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답이 맞다면요, 슈바르츠 실트가 맞다면 태양 주위에서 빛이 휘어야 되는데 해 주위에서 빛이 2초만큼 휩니다 2초.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 갑자기 초가 나와? 시간 단위잖아. 근데 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도분초입니다. 도분초. 우리가 시간은 이제 10분 초죠 그러니까 천문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2도 각도로 2도 15분 30초. 이렇게 쓰고, 이 경우에는, 2시 15분 30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hour, minute, second 이고, 이 경우에는 degree, d e g r e minute, second 이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초가 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즉, 제가 말한 2초라고 하는 것은 1도의 각도에 60분의 1이 1분이고, 그러니까 1도가 60분이고요. 1분이 60초예요. 그러니까 1도는 3600초예요. 1도의그 그 작은 각이 3600초인데, 그거에 2초만큼인다고. 그 뜻입니다. 예,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해 정도, 해가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무거운 해 옆에서 빛이 지나가는데 2초가 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인슈타인이 맞고 어, 슈바츠실태가 맞다면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답은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어요. 태양 경우에는 약 2초 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916년에 슈바실트가 이걸 제안하니까 1919년에 우리 민족은 살아남기 위해서 3일 운동할 때죠.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일식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빛이 이렇게 오다가 저 말대로 하면 이렇게 휘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지금 제가 강조해놨습니다만 2초만큼 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측자가 보면, 자 관측자가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의 굴절이에요. 우리가 물에다가 컵에다가 저 젓가락 넣으면 젓가락 꺾어져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빛의 굴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일식 때. 근데 왜 자꾸 일식이라고 할까요? 해가 떠서 저 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일식이라는 게 뭡니까? 요 안에 이렇게 달이 들어오는 거죠? 달이 들어와서 해를 다 가려버리니까 이제는 해뒤에 있는 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개기 일식 때. 완전 밖에 가렸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식 때 이렇게 달 뒤통수가 있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뭐 코로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별을 저 사진을 찍어보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초 정도 의 각은 우리가 천체 사진에서는 그 당시, 그 당시 기술로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일식 때해 옆에 있던 별이 나가서 사진이 찍히더라.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자, 뭐, 예? 아인슈타인이 이, 이 위대한 걸 밝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여기서 이쪽에 온 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휘는 거죠. 네. 어, 근데 여기서 해가 만일, 자, 이것도 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해를 잡고서 이렇게 확 줄였다고 쳐봐요. 신이 심심하셔가지고 확 줄여서 해를 요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더 많이 휩니다. 이 각도가 점점 커져요. 왜? 이 해의 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력은 강해지는 거죠. 이 표면 중력은. 해가 더, 그러니까 그냥 해가 더 단단해지니까 중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빛이 휘는 각도가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블랙홀이 등장하게 됩니다. 만일, 이 해를 갖다가 반지름 3km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반지름 3km. 그러니까 해를 잡고서 쫙 줄여가지고 3km로 만들면 빛이 휘는 게 아니라 빛이 빨려 들어갑니다. 예, 네, 아예 빛이 빨려 들어가요. 3km로 만들면.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뭐해요 뭐, 저 유체인데, 플라즈마 뭐, 고체는 아니잖아요. 그잘 밟으면 3km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지구를 사람 손톱만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를 반지름 9mm, 1cm가 안 돼요. 반지름 9mm 원으로 저 구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공정입니다. 그게 해를 3km 반지름으로 만드는거나. 지구를, 지구를 1cm로 만든 거나 같은 공정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로 이 탁자도 요만하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블랙홀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블랙홀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고만하게 만들면 뭐든지 빨아들이는 그 무서운 구멍이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블랙홀이죠. 블랙 코리안 이름은 나중에 나오게 돼 나중에 이제 텍사스 대학교의 또 휠러라는 분이 아니 그러면 빛도 빨아들이니까 빛도 빨아들이는데 뭐 냉장고 세탁기 뭐다 빨아들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빛이 안 나오니까 검정색일 거 아니냐 빛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빨간 사과가 있다 그 광자가 빛이 나한테 내 눈에 와야 아 빨간색이다 그걸 알잖아요. 근데 나한테 빛이 안와 오다가 도로 들어가 오다가. 이 얘는 블랙일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뭐든지 빨아들이니까 구멍처럼 보일 거다 해서 블랙홀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그런데, 해, 반지름이 3km보다 작아지면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가 된다. 빛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가 된다. 왜? 이게 휘는 게 아니라 쑥 빠져버리니까 밑에 시공간이 아주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쪽에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팍 빠지니까 모양만 봐도 곤충도 못 빠져나오겠죠.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에 터져버려가지고 아예 빛도 탈출 못하는 이런 블랙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느냐?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지구를 요만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의 방정식이 맞고 극한적인 경우에는 블랙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자연에 없다. 자연에 존재하는 걸 설명하는 게 자연과학이지 자연에 없는 걸 억지로 우리가 상상해서 설명할 필요 뭐 있냐? 블랙홀은 공부할 필요도 없다 해서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한동안 블랙홀이 이제 잊혀지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우주론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 그건 그렇고 내 방정식으로 우주론을 공부해 보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5년에 발표됐는데, 2년 뒤에 자기 이론을 가지고 우주론을 만듭니다. 아니, 뉴튼이 중력을 발견해서 그 우주를 기술했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상대론적 우주론, 그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 우주는 이런 거예요. 자, 빛이 휜다 그러면, 근데 지난번에 뉴튼하고 뭐가 다르냐 뉴튼은 별을 갖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요?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다 서로 잡아당겨서 언젠가는 함몰한다 말이에요 함몰하니까 그러니까 뉴튼이 그걸 벗어나려고 우주는 무한하다 우주는 별이 무한히 있다 그래서 별 하나 입장에서는 어느 쪽 방향이든 잡아당기는 힘이 다 똑같다 이 별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 우주는 안정된다. 무한하다 고 우겼다는 거죠. 그 반대하는 사람이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노코트머리가 봤어? 어? 뭐 유한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 그 그냥 우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불안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 똑같은 문제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아인슈타인은 은하를 갖고 별을 만드는 거죠. 1900 17년이니까, 이제 외부에 은하가 있다는 걸다 아는 때란 말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성운이 아니라 안드로메다가 은하네. 이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빛이 휘어야 되는데, 자, 그, 그, 그리, 자, 선이 휘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면이 휘었다. 뭐 면이 이렇게 휘었어? 네? 뭐 면이 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이 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삼차원 생물인데, 우리가 공간 속에서 사는데 공간이 휜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화의 스크린, 영화 배우는 영화 영사막 안에 살죠. 영화 영사막 안에 사는데 자기를 갖다가 평평한 스, 스, 저 영사막에다 상영을 하는지 이렇게 휜 영사막인지 알게 뭡니까? 자기는 이차원 생물인데 마찬가지죠. 우리는 삼차원 생물인데 우리를 갖다가 휘어, 휘어, 휘어 났는지 평평하게 났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은하들이 자체 중력으로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을 그릴 수가 없어요. 3차원 공간이니까. 근데 3차원 공간이지만, 억지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차원 공간이고요. 안 그리는 걸 억지로 그린 겁니다. 못 그리는 거를. 그이 안에 은하가 있어요. 이 은하들이, 은하들이 전부 다이 중력을 가지고 우주 공간 전체를 휘어 놓은 거야. 휘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리 바깥에는 뭐야? 안에는 뭐야? 이거 우리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생물인데 이게 3차원 공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 여기 4차원 구예요. 지금 이게. 이게 4차원 9입니다. 4차원 9. 우리 어떻게 그리나 몰라. 근데 억지로 그렸다니까요. 안 그려지는 걸 억지로 그렸으니까 바깥에 뭐가 있냐고 묻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간을 휘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은하가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놓으면 아주 훌륭한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옛날에 한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이게 우리가 휜 줄을 모르니까 여기가 낭 떨어지가 있어갖고 막 물이 바닷물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지구에서 가게 되면 어딘가 이렇게 딱 선이 있어요. 경고, 이선 바깥에 나가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지구도 지구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살면서 우리가 로켓을 타고 한쪽 방향으로 무한히 가면 어딘가 이제 커튼이 나와. 그 커튼이 나오면 거기 딱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경고. 우주 바깥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닷물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커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튼이 우리 우리를 우주를 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틀린 것처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우주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여기 여기서 사람이 한쪽으로 빛을 보내요. 저쪽 빛을 보내. 그리고 조금 오래 기다려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럼 빛이 내 뒤통수로 와요. 공간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주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빛이 뒤통수로 오는데 뭐뭐 뭐 보통 몇백억 년 기다려야 돼요. 네, 이 모델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 우주는 움직이지 않아. 왜? 그 당시 아무리 우주를 봐도 스테이디가 된 얘기죠. 정적이다. 우주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놨는데 옛날 뉴튼이 고민했던 문제가 생겨요. 왜? 이 아인슈타인의 우주, 이 군은요.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무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은하가 들어가도 아인슈타인 뉴튼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 우주는 무한할 수가 없어요. 예, 좀 어려운 계산을 하면은, 이파이 제곱 알3승이 나와요. 이 반지름이 R일 경우에, 이 4차원 9의 표공간은, 요렇게 부피가 일정해요. 무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가 일정하니까, 이 중력들이 전부 다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풍선을 불어놨어 풍선을 불어놨는데 끈, 끈적끈적한 엿으로 이렇게 쫙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풍선이 어떻게 견뎌요? 엿들의 끈기 때문에 결국 안으로 푹 함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은하와 은하가 서로 중력으로 다 잡아당겨 다 잡아당기는데 이 우주가 그 아인슈타인 우주는 옆에서 신이 재채기만 하면 폭 꺼져요 이렇게 겨우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야. 이게, 이게 왜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가졌던 고민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고민을 합니다야내 우주는 옆에 와서 누가 재채기만 하면 폭꺼져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정적인 우주인데 매우 불안해서 우주 상수를 도입해. 요 우주 상수가 뭐냐? 람다라는 그리스 대문자인데. 이 방정식에다가 람다라는 그 대문자요, V자 대문자 뒤집어진 거 람다라 그래 람다 람다 이 람다 대문자를 상수로 하나 여기 뭐 하나 분수항 있어요? 이 상수항을 하나 보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수학할 때 특히 뭐 미분 적분할 때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풀었을 때 여기 상수 하나 붙는 거는 뭐붙 보통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상수 정도는 하나 있는 걸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람다라는 상수를 도입하니까 이 우주가 불안하지를 않아. 무슨 얘기냐? 얘가 뭘 만드냐면요. 청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주가 이렇게 전부 중력이 인력이잖아. 인력. 인력. 잡아당긴단 말이야.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었잖아요. 근데 이 상수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이 은하하고 이 은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중력으로 잡아당기지만 청력으로 서로 밀어. 이런 힘이 생겨요. 믿거나 말거나, 상수 하나 집어넣었더니, 넣어넣더니, 그래서 우주가 안정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자기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모델이 맞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 상수를 집어넣어서 물체와 물체가 당, 잡아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밀기도 한다. 그 발표를 해요. 왜? 자기 우주론이 맞아야 되니까. 아인슈타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속으로 아 이거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관측한 우주가 우주가 뭐 팽창한다 이런 건 전혀 모를 때예요. 근데 에,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지만 허블이 1929년에 한참 뒤에요. 29년에 허블이 은하가 팽창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적이 아니야, 동적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정적이냐, 동적이냐, 다이나믹하냐, 스테이트가냐. 정적이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왜 관측했는데, 1929년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옛날 정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고생한 거는 우주가 움직이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허블이 이걸 밝히니까, 동, 어떻게 하면 돼? 이, 이, 이 모델이요. 여기 괜히 이런 거, 람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우주상사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얘가 팽창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이 우주가 동적이 되잖아요. 이 방정식은 동적인 우주를 설명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이제, 당시 유명했던 이제 뭐, 어, 로버슨, 워커, 뭐, 르메트르, 뭐, 이런 당시 물리학자들이, 야, 너 그렇게 조작을 안 해도 돼. 상수 없어도 우주가 이렇게 커지기만 하면 다 해결돼. 그런데 허블이 관측해 보니까 팽창한다고 했잖아. 풍선 우주가 됐잖아. 그 그러니까 얘기 끝난 거야. 그래서 우주론이 이제 표준 모델이 딱 성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정리해도 됩니까? 허블이 팽창 우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불필요해. 우주를 정적으로 막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얘기가 더 복잡해져. 뭐가? 아니, 그러면. 야, 이거 필름을 거꾸로 돌려봐.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팽창하던 놈이 반대로 들어가야죠. 반대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우주가 한 점으로 다 모여야 돼. 한 점으로. 그러면 이 안에 이, 이 우주 삼남 만상이다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에 들어가서 한 점으로 있어야 돼. 한 점으로 다 모였다는 얘기는 거기 온도가 몇 도고 거기 뭐 밀도가 뭐고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 못 믿겠다. 근데 아니야. 아무리 풀어봐도 그게 맞아. 그래서 우주는 태초에 엄청나게 폭발한 거야. 빵 하고 터진 거야. 큰 대폭발이 있었어. 하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그우주론가들이그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모프란 사람입니다. 소련계 미국인. 요즘 말로 러시아 개네. 가모프라는 네. 사람이 아, 빅뱅 이거 그러니까 대폭발을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폭발 우주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야 주로. 뭐 본디 뭐 호일. 그 사람들이 아저 멍청이들은 우주가 글쎄 여기서 빅뱅 했대. 그 빅은 큰 거고 뱅이 뭐예요? 그 미국 애들 이렇게 놀때 뱅뱅 그래요. 우리는 탕! 탕!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뱅뱅 그래 뱅! 뱅! 그래 저 멍청이들은 우주가 여기서 크게 꽝! 해서 생겼다는 거야 저 바보들이 하고 흉을 보는데 그 반대편에 대폭발 우주론가들이 어? 그 이름 괜찮네 우리 빅뱅이란 말 써야 되겠어 해서 그게 상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초기에 무지하게 끔찍한 빅뱅이었다는 거야 빅뱅, 대폭발했다는 거야 근데 야 니네는 이거 싫어하는데 그럼 니네 말은 뭐야? 니네는 왜 빅뱅을 반대? 그러니까 아 이거는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은 들어가면서 은하가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없어져가지고 원 상태로 들어가도 끔찍한 그 태초가 없대는 거야. 그럼 니들 말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하나씩 없어지니까 우주가 팽창을 해서 시간이 제대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하나씩 생긴단 말이네? 어. 그러면 끊임없이 우주가 계속 생긴다는 말이네. CC네.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아, 저멍충이들은 우주가 빅뱅이래 글쎄 하고 흉봤더니 어, 괜찮네. 그럼 니네는 뭔데? 아이, 우리는 하나씩 없어져야 돼. 그 대신에 하나씩 생겨야 됩니다. 이번에는. 컨티뉴어스 크리에이션. 우주가 모양이 항상 일정해, 정해진 거야. 왜? 여기는 은하가 이렇게 있다가 작아지면 은하가 더 많죠? 더 작아지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막 시커멓게 뭐야? 일기를 해야 돼, 우주가. 근데 이 경우는 작아지는 만큼 은하가 없어져. 작아지면 더 없어져. 얘나, 얘나, 얘나 상태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래. 정상 우주론. 어, 이 당시에 유명한 여자 배우 둘이 유명했어요. 한쪽이 마릴린 먼로, MM. 한쪽이 그레타 가브, GG. 그래서 팬들이 몰려서 패싸움을 했다 그래요. MM이냐, GG냐? 어,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 가수 두 분이 싸웠었어요 남진이냐 나훈아냐 이두 분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쌈이 붙어서 이 MM이냐 g g 냐라이 쌈처럼 BB냐 CC냐 누가 오르냐 근데 하나는 BB는 뭐야 태초가 끔찍하고 고온이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자 쓰고 0이 32개가 들어가 온도가 섭씨 일자 쓰고 0이 적어도 32개가 들어가야 돼요 팔이 아파 그동그라미다 그리려면 근데 그런 우주 이거는 초기에 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항상 모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정상 우주는 cc야 자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정리해볼까요 bb냐 cc냐 태초가 뜨거운 빅뱅 우주가 맞냐 태초가 차가운 뭐 차가울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뭐 끔찍하게 안 뜨거운 컨티뉴어스 크리에이션이 맞느냐 근데 자 우리가 이건 쉬워요. 어또 앞에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왔어 화장실에서 이 사람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으면 거울에 습기가 껴있죠 그리고 물방울이 맺혀 있잖아 근데 찬물로 목욕했으면 뭐별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우주 초기가 뜨거웠으면 어 그때 그그 그 거기서 그 물방울처럼 식어 빠진 뭐 흔적이 나와야 돼. 근데 그 흔적이 나왔어요. 뭐야? 우주 모든 우주에 영하 270도에 해당되는 아주 극저온의 에너지를 가진 빛들이 퍼져 있어요. 전파들이. 그 전파들이 태초의 흔적이야. 그 빅뱅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게 거울에 맺힌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거를 이거 뭐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시험에 나와요. 시, 시험에 나와요. 우주 배경 복사 복사란 게 빛이죠. CBR이라 그래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기에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그 전파천문학자가 이거 아주 우연히 발견해요. 커다란 그 전파망경이 계속 그 영하 270도 그 낮은 에너지 에 해당되는 전파로 이 노이즈가 있어요. 잡음이 그래서 이거 비둘기집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망원경에 있던 그 비둘기집을 다 깨끗이 닦았어요. 그런 데도 있어. 그 이상한 전파가 항상 이렇게 잡음이 퍼져 있다라는 걸 논문 썼는데, 아그쎄에 노벨상이 돼요.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걸 가지고 좀속되게 표현하고 땡 잡은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펜지아스와 윌슨이 그 우주 배경 복사로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네, CC 우주론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그럼 어,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My biggest blunder 야나 이렇게 당황해 본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어서 내가 왜 그때 우주 청력이 존재한다 우주 상수 얘기를 내가 뭐하러 했지 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아인슈타인이 잘못된 줄 알았어 근데 현재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면 알지 압니다만 우주상수가 결국은 맞는 게 돼버렸어요. 거기서 어 인플레이션 우주라는 새로운 우주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그 양자 물리학과 결합해서 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여덟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원자 에너지를 탄생시킨 양자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